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 주 예수님이 부모가 어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신랑 예수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신랑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냐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다 해서 하나님이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듭니다. 근데 그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할 말이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정말 그 말씀이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 말은 아주 존귀한 나다. 이 말이에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나와 한 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여자를 보고 나와 한 몸이라고, 나의 귀한 몸이라고 한 이 아담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절을 보면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이야기예요? 머리라는 이야기예요. 그 머리이면서 예수님은 몸의, 우리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로서 연합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에 39권이라는 구약의 성경과 27권이라는 신약의 성경이 있는데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내를 맞으시고 그리고 한 몸을 태우는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오실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신약의 말씀을 오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구약은 왜 오실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7절 말씀을 보면 내게 대해서 한 이야기가 44절 말씀이에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그리고 46절에서 47절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신 영들이 죄사함을 받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도록 복음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신부를 맞이해서 신부와 합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신부를 마시고 신부와 합해지는 이야기를 표적으로 누구와 함께 나누냐면 바로 야곱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야곱이 신부를 맞으러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복을 받을 텐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까지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으리라 라는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만민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삭과 함께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사라가 아기를 못 낳아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의 종을 내어놓으면서 그 종을 통해서나 이것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니라 네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낳은 그 아들과 함께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근데 또 안 낳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라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니 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 그럼 내 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화 속에서는 종은 나와 똑같은 존재예요. 종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의 종 그 하갈은 사라의 것이기 때문에 사라가 얼마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갈에게 너는 내 남편과 함께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 나는 낳을 수 없으니 그래서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하갈이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하갈도 그 아들도 아니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참 성경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이야기 스토리가 전부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안내를 맞이하는 비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맞았는데 아내는 사라 한 사람이에요.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내로 지정한 아내는 사라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 본처에서부터 낳는 아들 이삭만이 그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한 그 약속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우리 잘 아십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또 이것을 들으셔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잘못된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잡아놨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이것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 하고 오직 내게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그 세라와 하갈을 두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언약은 무엇이죠? 첫 언약은 율법, 두 번째 언약은 복음. 자, 이 두 여자가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 옛 언약, 또 새 언약. 자,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신 장소죠.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과 법적 관계가 이루어져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나의 나라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라가 낳은 아들과 하갈이 낳은 아들 두 아들을 이 율법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복음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하갈이 낳은 종이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종이 낳은 아들은 종인 거예요. 종이 낳은 아들은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계획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육체의 어떤 희생이나 노력이나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애쓰는 종교적인 행위, 육적인 열심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 있는 자를 모두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달으면서 율법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저주 안에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이 율법 안에 우리를 다 가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을 다 가두었다라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면서 나를 죄 가운데 가두었다라는 이야기. 이 세상에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은 저주 가운데 갇혀진 삶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육체로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낙담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의심도 하게 하고 내 안에 교동함이 일어나. 그것이 바로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가 그 저주 가운데 놓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합법적으로 사단이 먹을 수 있도록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이 육체를 통해서 공격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육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도록 우리 육체 사는 모든 삶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끝까지 일어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육체 문제에서부터 I'm free! 자유하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육체 문제는 똑같더라.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더 심해지는 것 같은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할렐루야 했어요. 기억하세요? 미리암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찬양을 춤을 추고 소모를 치면서 찬성을 올려 부립니다. 그 쾌제는 얼마나 컸겠어요? 열 가지 재앙을 할 때 이스라엘은 다 보잔하고 애굽만 진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널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바다가 앞에 놓여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이제 진태양난의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딱 앞으로 내미니 바다가 쫙 갈라져서 신나게 걸었어요. 그러면서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런데 조금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는데 애굽 군대는 물로 다 덮어버리더라. 그래서 그 쾌감이 말도 못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난 첫 번째 물은 마라의 쓴물이었다. 광야에 들어가서 그들이 만난 것은 정말 물이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양식을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 살아보셨나요? 뭔가가 쫓겨오는 것 같고 뭔가 앞에 캄캄한 것 같은 그런 순간 저는 있어봤어요. 캄캄해서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한테는 위로요. 그 말씀은 저에게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 한 것처럼 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구했을 때 정말 길을 여시더라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작정하신 분으로서 그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요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구약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했으니 이 모든 그 길이 전부 예수를 말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그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요. 또 홍해를 가르는 그 지팡이를 내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누어진 그 길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이더라.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때 우리는 신태양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은 열려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난다 했는데 그 다음에 발견되는 게 마라의 쓴물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할 신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가 흘러 넘쳐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또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생수만을 할 때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셔서 그 나무 가지고 물에 던지라. 그 물을 던지니 지정한 나무, 여러분 한 나무는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냐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적으로 한 나무 가지가 된 것입니다. 어디에 던져졌어요? 마실 물이 없는 내 심령에 던져진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니 그 마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불평불란 이 혼돈 속에서 내 심령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을 부르짖으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이겨내서 건지시는 거다. 시편 7편 19절 20절 말씀. 그들이 흑암 가운데 앉아서 정말 부르짖으니 주님이 말씀을 보내서 이겨내서 건지시니 정말 믿고 구하고 하는 그것은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이 결론인 거예요. 나는 그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신랑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신부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짓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취했으니 그 여자가 아담 안에 속하여서 있는 내 뼈 중의 뼈, 내 살 중의 살이라. 다시 말하면 한 몸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 뜻을 왜 하셨느냐?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두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주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으니까 또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죄 가운데 들어간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또 오시는 이런 일을 병주고 약주고 하시느냐? 주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계획하셨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부를 맞이하러 오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부인 하와 그 여자를 맞이하러 그 부모를 떠나서 아담이 하와와 합방을 하면서 거기서 자녀가 낳게 되어지는 것과 똑같이 그 아담의 범죄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다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몸, 그의 신부가 되게 하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말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유는 바로 남자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씨로 낳은 사람은 죄를 갚아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갚아주고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정도로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이 와야 돼요.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죄 없는 사람. 그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죄가 없는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으니 즉 사람이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 흘려야 되니까 영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는 통로는 바로 사람의 몸을 빌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왔다는 얘기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의 몸을 빌어서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들으신 분은 알지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제가 아담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이라는 의미는 사는 영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으면서 육체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한국말로 표현했는데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생명, 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다. 근데 그 아담은 육체는 가졌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생명을 가진 그 아담이 생명에서 끊어졌어. 생명에서 끊어지니 이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었을 것을 말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에 갈꿈치를 물고 너희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진멸하시고 십자가에 발꿈치를 물려서 죽기는 하지만 다시 살아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께 찾아와서서 이제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을 어떤 물질적인 육체의 복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시오. 어떤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 그 말은 왜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내가 부자가 될지다 그 소망의 유침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서 낳은 씨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바로 그 축복의 약속이 물려져 내려갈 것이 또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 이삭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 그 이삭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 하갈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낳은 아들 이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라가 나와. 이 세라를 예루살렘으로 표현해요. 예루살렘은 바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광야 여정을 볼 때 광야를 잘 통과해요. 그 통과할 때 하나님이 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느냐.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저들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시험하신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광야의 말에 쓰물 같은 심령도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마시물이 없어서 막 흔들기도 하고 또는 식량이 없어서 고민하는 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보고자 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이런 순간 속에서도 너는 나를 믿느냐? 그걸 보고자 하십니다. 우리 믿음은 그냥 관념으로 그를 받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나의 단 한 분 정말 진정한 신랑으로 오시느냐 라는 겁니다.
그 신랑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는데 신랑이 온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우리 결혼하면 결혼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랑과 신부의 차이에서 신랑은 그 가정의 머리로 표현되죠. 그래서 가정을 책임지는 게 신랑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랑들이 신랑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가정의 문제가 오죠. 신랑을 신랑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한 신랑과 신부 갈비뼈가 나와서 신부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물과 피로 나아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부가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신랑과 신부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허락한 것이다라는 것. 그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첫날밤, 합방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나누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네 몸이 네 몸이 아니고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관계가 되어지는 거지. 아내를 택해서 돕는 배리라. 남자가 하는 일에 아내는 무조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돕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들 예수님을 돕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돕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 완전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 우리들 예수님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오신 그 뜻, 아내와 온전한 합방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죠? 신부?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을 이 신부가 남편과 한 몸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돕는 일은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하고자 하는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일에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그 일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언제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육체의 노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에 맞습니다. 육체의 노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99세의 나이 세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씨를 낼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에 그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냐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고 나의 신랑이고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바로 그분의 그 영광과 그 축복 가운데서 나를 신부로 맞아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약속을 믿고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야 하는 거예요. 갈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찢기신 그 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산다가 아니라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 먹어야 될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시편의 78편을 보면 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식탁을 내라. 그런데
17절, 18절, 19절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면서 먹을 양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나를 아내로 삼으시려는 우리 신랑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겠느냐 하라.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해서 염남만 되어주면 된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믿기만 하고 연합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연합하려는데 의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인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맡겨드려야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주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다 이루셨을 때 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세요.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노력해서 했다면 내가 영광받죠. 그래서 이 사건 나올 수 없는 중에 나은 거예요. 이 나올 수 없는 중에 나은 건 이스라엘이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냐면 말라기 선지자로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 이스라엘이 무너졌는데 이제 어떡하나, 정말 우리가 완전히 멸망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세워진 게 바리새인 서기관 사도계예요. 바리새인이 뭐였어요? 율법을 더 강화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안식일인데 금요일 오후 안식일로 넓히고 그래서 율법을 강화해서 율법을 꼭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데 허리만 이렇게 꼬꾸려도 일한 것을 취급해서 돌로 쳐 죽이고. 왜? 죄를 지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독사의 자식이에요. 왜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십일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성전에 가서 하고 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땠어요? 나는 십일조도 하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저 세례하고 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이 너희가 그런 것을 하지만 십일조도 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내 의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 내 어떤 행위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 그 인은 인내할 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 인을 버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안을 버렸기 때문에 세리를 손가락질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느 만큼 좀 잘 믿고 뭘 안다고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를 손가락질을 해요.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건 바리새인과 똑같은 짓을 해요. 세 번째, 신, 믿을 신,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그들이 열심을 낼지 모르지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신명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평강과 안식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믿음이 있느냐를 우리 원하는 거예요. 그 신랑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신랑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남자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가정이 번성합니다. 신랑과 신부와 육적인 부부의 관계를 허락한 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알게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장가들게 오느냐,
어떻게 잠가들어오는가 그 말씀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야곱이 쫓겨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는 사실상 그 쫓김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요. 에서의 축복, 장자로 태어난 축복. 이 장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이스라엘 내 장자를. 근데 그 장자의 축복을 누가 취해갔어요? 찾아라, 둘째 아들이 취해간 거예요. 오늘날 이 장자의 축복을 누가 취해갔을까요? 이방인이 내가 취해갔죠. 야곱은 이방인이 아닌데 성경에는요 두 아들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럼 이 두 아들은 뭐가 되냐면 율법과 복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그 본문을 보면서 알아내야 돼요. 근데 그 야곱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이 무엇으로 왔어요? 첫 장자 율법으로 낳은 이스라엘 온 게 아니라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가 그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데 뭐 때문에 버렸냐면 육체 양식 때문에 버려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육체의 행위로 인해서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에 값없이 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뭘 노력을 해서 열심히 내서가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는 은혜인 거예요. 그 값없이 주는 은혜는 야곱이 받았는데 야곱은 그걸 어떻게 해서 받은 거예요? 사모하니까. 장자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사모하니까 그걸 갖고 싶은 사모함이 결국은 그가 그것을 취합니다.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쫓겨가는 거예요. 율법이 누굴 죽여요? 이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보면 27절부터 29절까지 읽을까봐요. 자, 우리 같이 공독합니다. 기록된 바 은퇴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은 위가 같으니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간 자가 성령을 따라간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누구? 세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율법적으로 육체로 낳은 자녀가 훨씬 더 복음으로 낳은 자녀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2016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약속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약속의 자녀라고 어떤 때는 신부라고 그러고 도무지 헷갈려요. 어떤 때 남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 백성이라고 그랬다가 단어가 많이 바뀌지만 전부가 같은 어떤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피로 나온 자녀와의 관계성. 아버지, 아들, 신랑, 여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랑과 그 아내로 말씀을 이것을 풀어가는데 그랬기 때문에 세라가 상고를 겪지 못한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잉태치 못한 자. 하지만 그는 약속을 받았어요. 세라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요. 장막주에서 들은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세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장막주에서 웃었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평수도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육적인 아들 말고.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약속의 아들이 되어지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피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피를 다 바꿔야 된다는 설교를 했었어요. 육체의 첫사람 아담의 피를 가지고 우리 다 태어났거든요. 뭐 A형, AB형, O형 이거 말고 육체의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의 인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그 생명의 피로 우리가 다 바꿔야 돼요. 피를 바꾸려니 육의 피를 죽어서 다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의 피가 다 번제단 아래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만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삭이 바로 그 약속의 아들인데 이스마엘 육체로 낳은 아들이 이 이삭을 괴롭히는데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아들이라면 육체의 아들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성령으로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피로 낳은 자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피로 낳은 자녀이라면 세상에서 환영 못 받습니다. 괜찮으세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도? 진짜 십자가를 복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세상과 짝할 수가 없어요. 짝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에서와 같이 또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서기관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을 가져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진 신부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못 박히는 핍박이 옵니다. 자, 사두개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 돈으로 부자인 자.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해 하는 사람이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알아서 그 아는 지식 때문에 높아진 자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제가 만약에 말씀을 많이 한다고 스스로 불만해지면 전 서기관같이 돼서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전 이거 이게 주특기예요.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 하세요. 왜냐하면 나 살고 싶으니까. 자, 이 야곱이 결국은 그 복음을 사모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그 축복, 장자의 축복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사모해서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때 그가 무슨 옷을 입나요? 가죽옷을 입혀주죠, 엄마가. 가죽옷. 근데 그 가죽옷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 하나님이 입혀주는 가죽옷이다. 그 성경에는 마치 그 에서는 털이 많은 자고 야곱은 맨질맨질한 자이기 때문에 털을 주려고 그 털을 입힌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가죽옷을 입어서 그 털이 입혀진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은 다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것은 결국은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핑계를 대어 세우다가 일을 보내서 아내를 데려오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 호세아서 2장 19절 1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장가들로 오신다. 어디에? 그의 아내를 신부를 삼는 이 세상의 죄인들 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 속에 오는데 영원히 사시기 위해서 오신대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잠깐 있다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걸 작정하셨습니다. 네. 내가 그분의 온전한 신분만 되어진다면 주님은 결단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장가를 들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었대. 공의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참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의라는 것은 법이죠. 재판장이 법에 입각해서 판단을 합니다. 땅. 법조문, 맥조, 맥탕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법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드러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사단이 그 사망 권세가 바로 악인 것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바로 생명이 사망의 법과 비교되어져서 선과 악인을 경주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그 공의를 나타내시고 공의의 심판자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공의로 장가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그 공의가 들어왔으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48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불의와 허물을 기억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소멸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데 나를 위하여 여호와 그 이름을 위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신 공의예요. 제사장들이 여기에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데 이 에봇 안에다 판결 흉패를 달게 돼 있어요.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됩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림,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신 우리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완전한 제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의 피로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그의 신부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 장가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 예수님만이 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줄 때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은총. 그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은총인 거예요.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우리에게서 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23절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자를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덮어주세요? 그냥 은총의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 죄를 그 가죽옷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의 옷으로 덮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무조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뭘 해서 사랑스러운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긍휼을 우리 안에 장가 들러오셨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진실하신 분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진실이란 말은 약속이 경계치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혀 해가 딱 끝까지 없는 거.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장가들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딘가 누워서 자는데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서 그 돌 위에 세워진 꿈을 꿉니다. 그 사다리가 뭐예요? 길이에요,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길, 이 길이 뭐죠? 십자가, 반석 위에 세워진 십자가. 하나님
하나님과 그 반석이신 십자가가 길이 되어져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게 천사를 보내셔서 오르락 내리락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마음이 품는 것마다 천사가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올라가서 가져가서 보고하고 또 응답을 갖고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그때 야곱이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공독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저 인생에 아주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아멘. 아멘. 야곱에 갔는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꽉 붙잡았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일을 다 완성하고 마치실 때까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가는 길에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이 저한테 힘이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이것은 저 야곱에게 준 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가 주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데려갈 때까지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 배신만 안 하면 돼요.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에 의심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지만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해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날지 아니요. 그 다음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주님이 지킨대요. 세상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세상이 신나는 거지.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요. 제가 주님 난 여자고요. 나는 나이 먹었고요.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 하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그럼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널 지키고 널 이끌어서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주님이 또 나한테 또 이렇게 내 음성으로 이 말씀 말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함께 하는 걸 보여주세요. 함께 하는 걸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 하겠다 말이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어요. 여러분한테 생명을 줄 수도 없고요. 은혜를 줄 수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 가리니까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서야 되니까 서실 뿐이죠.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장가들러 오셨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여기서 지금 만난 건 그가 벳엘에 돌아왔어요. 이 땅을 지금 이름을 벳엘이라고 지죠. 벳엘. 벳엘은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17절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갈 때까지 주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갈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갈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문 앞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떠나지 않냐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있습니다. 이따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그 허락한 일,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신부를 맞이하는 일을 다 할 때까지 안 떠나신대요. 야곱이 그곳에 가서 라헬을 만날 때 그 사랑하는 여자에게 눈이 뿜 갔어요. 그러니 일을 하는 동안에 그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 여인을 빠지게 했는데 레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떠오르려 하죠. 근데 이 두 아내를 얻고 그리고 여기 약속하신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첫 번째 아내 레아를 낳는데 7년이 걸리죠. 그리고 또 라헬을 낳는데 또 7년이 걸려요. 그래서 14년. 그 다음에 6년 동안 뭐예요? 재물을 늘려가지고 돌아옵니다. 총 20년이 걸리는데 이 2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에서 카프라는 단어예요. 이 카프라는 단어가 이게 꼬부러졌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꼬부러진 씨를 겸손한 낮아짐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 20이라는 그 카프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쓰신 종교의 영광, 왕이 되시고 생명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무슨 의미예요? 여기 지금 베데 생명의 문,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구부러지면서 문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낮아지시면서. 근데 이 카프란 단어가 문자 끝으로 가면 이렇게 서요. 근데 이렇게 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시작과 끝. 그 구원의 시작, 구원의 끝.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문이 되신 거예요. 20년 동안 두 아내와 열두 아들이 생기고 재산이 풍족해지는 시간을 보내죠. 그것은 바로 뭐냐? 두 아내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실질적으로 라헬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유대인은 먼저 사랑을 입었지만 복음의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레아는 여섯 아들을 낳았어요. 나중에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 두 아들을 낳은 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흉년의 때를 만나고 흉년의 때를 만나서 그 흉년의 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된 자들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을 바라고 있어요.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신부를 맞는 그 길이 야곱에게 허락되어졌던 그 시간이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6일을 맞이하시고 7일에 안식하는 합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합방하는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연합해서 합방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레아가 먼저 합방을 해죠.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어져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와요?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의 후손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그리고 그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되어지고 열두 기초석이 되어지고 열두 기둥이 되어지고 어린 양의 신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되어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신분을 맞이하고 그 신부와 합방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죠. 우리가 지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육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아니 이 성전 우리가 40년 동안 지었는데 그것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몸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도록 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세워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사람들이 다 죽어지고 정말 거룩한 신령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신령을 활짝 신랑 예수님을 여러분 신령 속에 모셨습니까? 모셨다면 합방해야 돼요. 합방은 뭐예요? 완전한 연합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연합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냐고 의의 종노릇을 하면서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완전한 연합이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석기각 같이 믿으면 안 되고 나올 수 없는 중에 나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나올 수 없는지 아들을 낳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씨를 뿌리시고 생명의 말씀을 심으시고 그리고 나에게서는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서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낼 때까지 너희가 잠잠히 기도에 전혀 힘쓰라 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이야기는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들어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뭔가 해드리고 싶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진다면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했어요. 한 성령을 똑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똑같아졌어요. 한 마음을 가졌어요. 한 성령,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한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니까 한 가지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다 되어진 거예요. 네. 그들이 한 것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증거되어지도록. 그런데 열두 사도는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꽁박해 있었어요. 왜 꽁박해 있었을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뭘 하셨냐? 스데반을 충격을 하게 하고 꽁박이 오게 하면 다 터지게 한 거예요. 다 터져서 사는데 그래도 굳어라 사도들이 나와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디로 보내요? 욕바로 보내요. 욕바에 가서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는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아이고 붙잡는 건 나 안 먹어요 하나님 난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누가 부정하다 합니다. 세 번이나 그걸 보여주는데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와서 똑똑똑 하면서 한 일반인에게 복음 전해진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나중에 불려가요. 공예에 불려가서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니 아직 물세례도 안 줬는데 저들이 방언을 말하니 내가 어찌서 너에게 물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모든 내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내 가진 어떤 고정관념 깨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로교야 나는 감리교야 나는 모이게 나는 어째 그 어떤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 이론 교리 이게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단단한 길은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야지만 가요. 예수님이 피가 나를 낳아야만 돼요. 나는 그의 갈림뼈가 될 때에만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러니까 그분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그 생명으로 내가 이 땅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이 배운 어떤 교리, 이론 다 버리세요. 다 벗어버리시고 정말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고 생명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아들을 많이 낳는 신부 되시길 인생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잠가들어서 영원히 거하고자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정말 경계치 않냐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결단과 나를 이끌어서 그 주님의 나라에 그 궁전에 데려가서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하자 한 그날까지 우리 모두 잘 신부로 단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모여서 뭐 으쌰으쌰한 신부 단장이 아니고요. 나는 죽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신부 단장입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을 불을 밝히고 기름을 준비하고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 스승들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했기 때문에 신랑 예수를 맞이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등잔도 갖고 있고 신랑도 기다리고 있고 다 똑같이 밤을 맞았지만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단 하나의 차이였어요.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이 영적인 밤의 터널을 잘 통과해서 예수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하고 맞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주시고 그 사랑 안에 취하셔야 돼요. 그 사랑에만 취하기만 한다면 세상이 즐겁고 두렵게 없습니다. 감사함이 넘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떠나지 않는다 했어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나를 이끄실 거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듣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신령 기도하겠습니다.